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미입니다. 봄 트렌드 영상 때부터 이번 봄 시즌 SS 파카 자켓은 꼭 한번 리뷰해야겠다 다짐을 했었거든요. 확실히 요즘 트렌드는 좀 캐주얼 쪽이 강세인 것 같긴 합니다. 파카 자켓도 디자인에 따라서 풍기는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파카라고 해가지고 다 막 힙하고 막 캐주얼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했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SS 파카 자켓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셔터의 리버시블 하이넥 자켓입니다. 1타 쌍피 리버시블 자켓으로 단색 쪽은 나일론으로 크리스피한 터치감에 체크 쪽은 폴리로 매끈 촉촉한 터치감입니다. 솔리드 컬러 쪽에도 은은하게 체크 패턴이 비치기 때문에 단색으로 입지만 너무 허전하지 않은 느낌. 리버시블 하면 뭐예요? 소매 롤업을 이렇게 싹 해주면 이 맛이죠. 옷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이런 작은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뭔가 조미료 같은 느낌이 난다고. 세미 오버핏에 적당한 기장감으로 이런 클래식한 핏이 은근 오래오래 입기 좋아요. 단색 쪽에는 4개의 플랫 포켓이 있고 스냅 버튼 여밈으로 완전 깔끔한 스타일. 이 버튼을 풀어 헤쳐서 입어도 좋지만 약간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체크 이거 보이는 게 정말 아 원래 보일랑 말랑하는 게 더 은근 약간 매력적이거든. 체크 쪽은 한쪽으로 포켓이 있어서 뭔가 셔켓 느낌이 나서 단정한 느낌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두 컬러로 나왔는데 카키톤이 조금 더 쉬우실 수 있겠지만 뭐야? 내가 외치는 거?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그러니 컬러를 입어보자. 얇고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도 좋고 클래식한 느낌이지만 컬러적으로 포인트가 되니까 뽕 뺄 수 있는 자켓으로 추천드릴게요. 두 모델의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톤, 블루 어려워하지 말아요. 갖고 계실 브라운톤 바지랑 매칭을 해주시면 얼마나 컬러 조합 예쁜데. 체크 패턴 쪽은 패턴이 세게 들어가니까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의 하의랑 매칭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치노 팬츠? 이런 거. Stalkers. 다음은 비어디드 키드의 유틸리티 후드 파카입니다. 정말 무난한 기본템으로 후디 달린 윈드브레이커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얇은 나일론 백으로 가볍고 크리스피한 텍스처감이지만 이 제품이 정말 좋았던 건 보통 나일론 하면 살짝 광택감 있는 텍스처감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매트해. 겁나 매트해. 그래서 뭔가 센 무드가 아닌 다양한 활용도로 쓰일 수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에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 앞쪽으로는 큼직한 플랫 포켓에 이 포켓의 사이드로 지퍼 처리된 포켓도 있습니다. 소매 쪽은 밴딩 처리되어 있고 밑단 안쪽으로 스트링 처리되어 있어서 쪼여서 동그스름한 핏 연출도 가능해요. 투웨이 지퍼 여밈으로 넥 쪽이 조금 높게 올라와 주면서 후드를 딱 썼을 때 요게 살짝 발라클라바를 연상시키는데 요게 힙한 연출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막상 끼고 이해나? 두 가지 무난한 컬러웨이로 그냥 담백한 윈드브레이커 제품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모델의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제품은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데님과 뭐 프린팅 티셔츠 같은 거 매칭해줘서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좋고 아니면 요즘 제 취향 저격템 카고 팬츠랑 매칭해주셔서 살짝 힙한 그루비한 무드도 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노은의 레이어드 자켓입니다. 코튼 백이지만 얇은 코튼 원단을 활용한 자켓으로 어느 정도 가볍고 크리스피한 느낌은 느껴지지만 앞서 보신 제품보다는 좀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 두께감은 앞서 보신 제품들보다는 살짝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에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으로 가슴 쪽으로 히든 포켓이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로는 양쪽으로 포켓이 있습니다. 이름대로 레이어드가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 레이어링 밑단 사이에 스트링이 있어서 이걸 쪼여서 연출하면 곱창 지는 게 이게 매력 포인트더라고요. 어깨, 소매 등까지 톤온톤 파이핑 절개 디테일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은 디테일 포인트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레이어드 디테일 포인트가 여밈에서도 이어지는데 투웨이 지퍼가 안쪽으로도 겉으로도 있어요.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지. 안쪽만 올려, 뭐 두 개 다 올려, 겉에 것만 올려. 세 가지 무난한 컬러웨이로 나왔는데 전 이 제품은 카키나 베이지가 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가벼운 봄 시즌 자켓으로 힙, 뭐 고프코 이런 거 조금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스타일도 추천드려봅니다. 이 제품은 3월 10일 출시 예정 제품으로 사이즈가 이 사이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 차고 한 저희 모습 보시면서 사이즈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깔끔 단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좀 루즈한 팬츠에 데님 팬츠 딱 꺼내 입으면 코디 끝! 하지만 좀 더 감성진 룩을 연출하고 싶다 하신다면 루즈한 슬랙스와도 매칭하면 예쁠 것 같아요. Stalkers. 다음은 에스피오나즈의 레이윈드 파카입니다. 얇은 코튼 나일론 혼방인데 코튼 함유량이 좀 더 높아서 매트하면서 크링클한 원단감, 크리스피한 터치감이 매력적입니다. 루즈한 핏에 적당한 기장감으로 활용도가 좋을 제품. 양쪽으로 스냅 버튼 처리된 플랫 포켓이 있고 사이드로 손을 넣을 수 있는 포켓 또한 있었습니다. 그 위쪽으로 지퍼 처리된 작은 포켓이 하나 더 있는데 이 포켓들이 뭔가 워크웨어 무드가 뿜뿜 나면서 귀염뽀짝하니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얇은 파카이지만 안쪽으로 이너 포켓까지 하나 있어.
기분 좋아. 소매는 반 밴딩 스냅 버튼 처리되어 있고 밑단 안쪽으로 스트링 디테일이 있어서 쪼개서 연출 가능합니다. 후드 스트링 쪽도 컬러 매칭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그냥 포인트 요소가 살아있어서 캐주얼하게 입기 좋겠다 싶었어요.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요 블루 컬러 톤 다운되어서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데 이 프렌치 블루 컬러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추천드려볼게요. 캐주얼, 고프코어, 힙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요 제품 추천드리면서 두 모델의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제품은 캐주얼하면서 살짝의 힙 한 스푼을 넣은 캐트릿에 되게 이쁠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더 워크웨어 아메카지, 시티보이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 코튼 매트하니까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Stalkers. 마지막은 아웃스탠딩의 오버사이즈 마운틴 파카입니다. 60년대 아웃도어 마운틴 파카를 재해석한 제품으로 폴리코튼 혼방으로 제품 이미지에서는 살짝 바삭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받고 나서 엄청 부드럽고 촉촉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은근 얇으면서도 보온성은 챙겨줄 적당히 가벼운 스타일의 자켓입니다. 여유로운 실루엣에 적당히 기장감이 있는 스타일이고 안감 컬러를 확 다르게 가준 것이 신의 한 수. 그린 앤 베이지 미쳤어. 앞에 플랫 포켓 4개, 하단은 사이드 포켓도 같이 있고 앞 뒤에 지퍼 포켓이 있는데 여기저기 포켓이 있는 게 이게 아웃도어 감성이지. 캡후드 디테일에 후드를 조절하는 끈까지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합니다. 소매에는 스냅 버튼이 있고 안쪽으로 허리를 조일 수 있는 스트링이 있어서 살짝 조여서 연출도 가능해요. 네 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막 치노 팬츠에 입히고 싶어가지고 이 그린 컬러 실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빈티지 아웃도어 느낌도 나고 디자인과 기능을 둘 다 챙긴 이 제품. 뭐 밀리터리, 워크웨어 혹은 귀여운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볼게요. 두 모델의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주얼한 느낌으로 데님 팬츠에 뭐 티셔츠 혹은 맨투맨 활용해서 귀여운 느낌 연출해주시면 좋고요. 또 이런 컬러감 있는 포켓 막 귀엽잖아. 이런 거에 크림진 매칭해주시면 얼마나 귀엽게요. 꾸러기 같은 느낌, 연한한 느낌 바로 요거지.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23SL 시즌 꼭 추천드리고 싶었던 파카 자켓 추천을 해봤는데요. SL 시즌 이런 가벼운 자켓류, 파카류를 활용하셔서 다양한 코디 즐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요즘 요런 무드가 트렌드라고. 자, 추천 제품들 입어보셔야겠죠? 전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 있어! 쏘리 젤라!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로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 계속해서 트렌디하고 예쁜 제품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